것 같아. 별나도 쌤들이 좋아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한테 관심을 줘가지고 이렇게 박사가 되셨어?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좀 원래 한 가지 오래 못하는 편이야, 원래는. 사과하면 잘 되면 이제 하기 싫으면 머릿속에 5만 가지 가고 싶으니까 또 다른 거야. 약간 한약기가 있고. 또 잘 되면 사업이 또 다른 거래. 그냥 도전 많은 거지. 근데 개를 키우니까 그 정을 못 끊겠더라고. 그게 잔정이 많은 걸 몰랐지. 동물한테 정이 많다는 걸 몰랐지. 처음에 그냥 한두 마리 그냥 애완으로. 한 마리만 키우라고 그랬지. 이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아래께 실방을 처음 한번 찍었거든. 그게 보면 나오는데 이제 어릴 때 내가 사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견종을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한 게 올드 잉글리시고. 그렇지. 눈 다듬는 아이. 그래서 이제 걔를 2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알아야 좋은 거 사실 있으니까. 2년 동안 공부해서 8개월에 걸쳐서 걔를 골랐어. 털 장난 아니야. 안 빠져. 빠진 게 아니야. 안 관리가 싫어. 관리. 아니 관리가 싫어. 눈 무거워. 털이 두꺼워서 잘 엉키지가 않고 잘 뭉치지가 않고 보는 거랑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막 알아봐가지고 8개월 만에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겼어. 한국으로 왔는데 두 달 만에 낚시 당했어. 아니야. 심지어는 카메라가 6대, 문이 6개. 어쩐다. 문을 닫고, 이제 옥상에 방이 있거든. 방에서 키우는데, 문을 닫고, 방문 닫고, 옥상 문 닫고, 자전거 있잖아. 그 방에서 타는 거. 그걸 또 막아놨어. 혹시 문이 열릴까봐. 걔가 열 수 있으니까. 난 그걸 다 치우고 걔를 들어내야 돼. 근데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 이 개가 이런 성격이고 밥을 주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 주더라고.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일로 갔다가 막 경매장 하는 사람 있잖아. 중국으로 계속 수출하고 걔들이 3,500에 팔으라고. 근데 안 팔았거든. 수입할 때 돈이 그거보다 비쌌어. 안 팔았는데 그러고 한 달 안에 없어진 거야. 난리도 안 했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뭐 300만 원 달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낙치범들이 낙치 다녔다니 안 되니까 아예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300만 원 준다니까 너무 쉽게 얘기 알아본 거야. 아이기가 비싸다는데. 그래서 3,500을 달라고. 경찰 신고 안 했어? 했지. 그 형사 일기팀이 붙었지. 그 전화가 오면 공중 전화로 전화고 그때 공중 전화기 때 시절이. 맞아 맞아. 공중 전화 전화가 오면 떠잖아 뉴스가. 형사들 연락 와. 어디에서 떴다고. 그럼 나도 출발하고 형사들도 출발하고. 잡았어? 세 달 동안 못 잡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그 공중전화 부스가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 집 근처야. 그 고속도로인데 그 사람 직장에서 오다 보면 그 고속도로 거야. 형사들. 같이 그 복싱하던, 운동하던 형사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지, 형사들한테. 그 사람 갔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미 안 거야. 알았는데 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같은 식구니까. 얼마 전까지 같은 식구. 그니까 못 잡았던 거야. 내 얼굴하고 내 차를 알고 형사 얼굴, 형사 차를 다 아니까. 그 못 잡아. 그래서 잡았는데 실제로 처음에 지나왔던 사람이 아닌 거야. 처음에 훔쳐간 사람이 아니고 그 불이 붙이잖아. 개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범인을 못 잡아버린 거야. 이 사람을 잡으니까 개는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개를 찾으려고 이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거지. 왜냐면 특이한 게 등판이 올드가 얼굴을 하얗고 등판은 까맣잖아. 까만 등판에 V자로 흰 글자가 써져 있어요. V자로. 문신처럼 박아줬는데. 그러니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올드라는 개가 아주 귀했거든. 그래서 이제 동호회를 사버렸지, 처음에. 인터넷에 올드 잉글리시라는 카페가 있을 거 아니야. 해운수 제일 많은 카페를 사버렸어. 거기에서 분양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쇼도 나간 거야, 나올까 봐. 또 개 분양 그리고 올라오면 다 보는 거야. 목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지. 못 찾았어? 안 끄셨는데, 결국은 못 찾았지. 엄마야, 가슴 아팠겠다. 그럼 주머니 상한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게 제일 짜증나. 벌써 20년 넘게 지났습니까? 멍멍님 식사하세요.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시고 밥 많이 먹어요, 멍멍. 그게 내 인생에 이렇게 전환 완전히 길이 바뀔지 몰랐지. 여러분, 이 맛있는 육회 비빔밥 드세요. 그리고 좀 40억을 준다고 할 때도 개를 안 팔았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장 돈을 안 벌어도 가족이 없잖아.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식구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돈이 나올 구멍은 있으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저기서 벌어도 여기서 쓴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지금쯤. 그러니까 누가 1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같이 못해가던 사람이. 10년 전에 뭘 하냐면 자기가 200억 벌었다고. 같이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내보고 100억 벌었다고 같이 사업을 하지, 동업을. 동업을 하려는데 나는 그냥 개나 키우려나. 관심이 없다라고 했지. 근데 이제 자기가 한 200억 정도 생기니까 200억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때는 동업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미천이 충분히 되니까 이 자랑을 하는 거야. 나 그때도 관심이 없었지. 그냥 이제 지금은 반려견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인식이 높아져서.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방송을 하잖아. 방송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 애견샵이든 카페든 훈련소든 유치원이든 우리가 가잖아. 믿고 계를 맡겨야 돼. 왜냐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키우면 그렇잖아. 유치원 믿고 맡길 유치원이 없잖아.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교육도 중요하고 또 애들 때리고 이런 게 많잖아. 근데 걔는 더 할 거 아니야. 사람보다 더 때리거나 부리거나 더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사람보다. 근데 걔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있잖아, 이게 약간. 그렇지만 사람처럼 교수들의 체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수들이 축산과 나오거나 훈련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서 사람처럼 체계적으로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링을 만든 게 뭐냐면 왜 방송을 하냐면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교육을 했잖아. 특히 어린애들 가르쳤잖아. 유아체육 지도자도 있고, 뭐,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 현장에서 원장님을 했잖아. 체육선생님 다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차려놓고 공부를 하게,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건 좀 다르단 말이야. 그치? 차려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학사 전공했단 말이야. 중국어 문학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문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것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 번역하는 게 다 철학적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걔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찾아서 배우게 되니까 다르더라고. 너무 사람들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초코체인 같은 거 쓰면 누나 너무 싫잖아.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 로그쇼에서는 다 초코체인을 써. 전 세계인들 다.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훈련소에서 쓰니까 막 잡아당기고 깎다는 걸 봐서 그게 선입견이 생긴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법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워낙 훈련이라는 거는 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돌고래쇼나 물개쇼 보니까나 나는 일부러 잘 안 봐. 걔네들이 너무 귀엽지. 똑똑하고 신기하지.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을까. 나도 나 그런 거 보기가 안쓰러워. 예전에 이제 유명한 훈련사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켜왔는데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골든 리트리버 했단 말이야. 그게 고관절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런 애를 훈련소에서 뭐를 가르쳐? 칼이어서 가르쳐. 세운단 말이야? 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앉아 기다려 손을 아무나 하잖아 걔들이. 근데 차려서 나니까 연결이 차려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는 아픈데도 다들 리액션이 크니까 그것만 하는 거야. 왜 간식을 받아 먹을 때 그게 제일 좋아하니까 맨날 차려 다는 거야. 눈물 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네가 그러는 거야. 왜 얘는 손도 할지도 모르고 기다려 뭐 이런 거 할지 모르냐고. 나 안 가르쳤다고. 가르치면 뭐가 왜 가르쳐. 어차피 내가 안고 자고. 뭐 시추가 그렇게 똑똑한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 알아보고 친구들 다 알아보면 되잖아. 그 지가 뭐 내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 얘네들은 알아. 교육이란 게 사람하고 살면서 걔는 사람을 다 이해하는 거잖아. 그게 제일 큰 교육이지. 이거 안 한다고 뭐. 근데 훈련소에 가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군대처럼 몇 가지만 가르치잖아. 거기다 밥을 굶겨서 사료를 주다 보니까 그 행동만 하려고 집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눈물 나더라니까. 왜 우리 장군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앉아 기다리려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맞아 맞아.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얘기만 좀 했는데 일단 먹방은 끝나면 이거 밥까지 먹고 그런데 우리 차 한잔 마실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오랜만에 오천만에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이제
내가 방송할게요. 저 그리고 저도 좀 이따 다시 또 올라가야 해서. 저기 또.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봐 주시는데, 너는 애들이 이 말 내고 손 안 가고 물뚱이가 딱이더라고. 좋지. 이미 말귀를 나아가기 때문에 같이 지내기도 상당히 좋지. 아싸.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 그게 동물 매개 치료야. 다른 게 아니고 말귀 다 알아듣는 게가 사람하고 살면 그게 동물 매개 치료인 거야. 서로 개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말벗이 필요해. 친구가 필요하고. 근데 걔가 말벗이 되는 거야. 엄마가 그런 거야. 말은 못해도 꼬리 흔들고 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엄마가 꼬리 흔들고 있는 거야. 딸은 잔소리 하잖아. 엄마도 잔소리하고 걔는 잔소리 안 하잖아. 그게 치료가 되는 거지. 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 교회도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없잖아.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근데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들어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근데 걔는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있고 반응까지 해주니까 그게 지도가 된다. 소천동 맛집이 없냐? 아, 여기 광주 사람들 모였네? 전라도에도 식당 하는 사람들 있거든. 아는 사람들, 한식당. 가보면, 한식당, 이런 큰 식당이 세상에 나와. 세상에. 먹고 나서 치우고 다시 오고 먹고 나서 치우고. 진정식 잘 나와. 장난. 뭐 말해 뭐. 아, 코지님도 그 말티하고. 뭐야? 말티하고 갖고 뭐 키운다고? 풍산개? 귀한개를 키우네, 풍산개는. 풍산개는 진짜, 근데 풍산개가 돈 손 많이 가더만. 많이 가. 털만 좀 관리만 해도. 그래도. 풍산개는 잘 안 짓고, 사람 봐도 이제 집을 잘 못 짓고. 아, 풍산개가 말고 삽살개가 그렇구나. 털만 좋아. 맞아. 풍산개는 키우기 쉬워. 진돗개보다 잘 안 짓거든. 짓기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키우기는 쉬워. 다른 짐승하고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싸우면 된다. 진돗개는 시비가 많잖아. 시비가 없지. 아, 너무 덥네요. 진짜 덥다. 나는 집이 방에도 스탠드 에어컨이고 거실도 스탠드 다 쓰고 춥고 다녀. 겨울 이불 덮고 자고. 그 바닥도 난방을 하고 자고. 너무 추워서. 그냥 습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습기 차는 게 싫어서 에어컨으로 그냥 춥게 해서 자고 자라. 지금은 애들 몇 명 키우노? 이 애들은? 많아. 우리가 지금 유기견 애들까지 다 내가거든요. 있어. 근데 뭐 다 사비로 하는 거니까. 뭐 중에서 유기견 같은 경우는 분양 받으려고도 안 해? 분양을 안 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기견도 안 받지. 2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누가 두고 가고 그런 거 요즘 나도 그냥 센터로 바로 연락하지. 가져가라고.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앞에다가 막 여덟 마리 새끼 놓은 걸 한 배를 통째로 박스에 놔두고 가거든. 이 여름에 땡볕에. 그러니까 빨리 보내버리지. 왜냐면 내가 다 포용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고 걔들도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적일 수 있는데 다 수용은 할 수가 없어. 평수라는 게 있잖아.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평수가 있는데 오바되면 사고가 생겨. 개끼리 물어 죽이기도 하고 막 감당이 안 되잖아. 그 수용소란 말이야, 완전히 그렇게 된 거야. 네. 우리 멍멍이 삼촌은 이렇게 원샷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그릇밖에 못 먹어요. 많이 먹는 게 방그릇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닭백숙 하나 먹고 왔어. 정말? 아니 누나가 말을 안 해주더라고. 몇 시도 차려고 했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까 그랬잖아. 아, 그 시간은 말했지. 근데 한 시에 출발하면 한 시에 내 거제도 들려서 어제 부산이었으니까 도착하면 이제 내가 뚱이하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내가 출발하면서 아마 두세 시경에 도착할 거야. 근데 딱 미리 찍으니까 한 시간 반 걸려. 한 시간 10분 걸린다고. 근데 난 통영에 올리고 할 때 물어봤었거든. 계속 그 전부터. 근데 안 보였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먹었지. 그랬구나. 네, 생희망님, 이분이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안녕하세요. 나기라. 멍멍이 삼촌의 교감 반려견 미디언이십니다. 제가 좌표를 좀 이따 찍어드릴게요. 본 직업은 강아지 훈련도 하시고, 삼촌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강아지를, 그러니까 애견과 반려견들죠. 물론 반려견, 반려묘도 있겠지만, 일단 반려견들을 좀 훈련도 하시고, 트레이너도 하시고, 또 유치원도 운영하시고, 또 유기견, 또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굉장히 이제 이 우리나라 반려견의 선두주자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관심을 주고, 많은 관심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